안녕하세요, 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컬러렌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 하면은 약간 중국산 저렴이 이래가지고 눈에 넣는 렌즈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예전에도 이쪽인지 이쪽인지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렌즈 리뷰 영상이 있어요. 그때 사용했던 느낌이랑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렌즈까지 해가지고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눈에는 괜찮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저는 제가 여러 가지를 샀는데 사실 이것도 샀거든요. 이거 요즘 한국 K-POP 아이돌 속눈썹이라고 해외에서 이거 사시는 서양 분들이 많으시길래 저도 궁금해서 샀어요. 이건 다음번에 리뷰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친구를 구입했거든요. 프레시고라는 브랜드였고 컬러 렌즈 중에 도수가 들어간 곳이 정말 많지가 않아서 제가 엄청 발품을 팔아가지고 찾아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구입했을 때 렌즈 케이스랑 요거 이렇게 다 따로 왔어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붙어 있잖아요, 조그만한 통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따로 왔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더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4개 전부 다 5,300원 정도 하고요. 제가 오른쪽은 -3.5 그리고 왼쪽은 -2.75 이래가지고 그냥 -3.5랑 -2.75 샀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그냥 샀어요. 왜냐면 저는 컬러 렌즈 낄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보시면은 직경이 14.2로 꽤 크네요. 난 좀 작은 줄 알았는데. 그 수분량이 40%고 그리고 뭐 유통기한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개봉을 하기 전에 네 가지를 샀는데 약간 흰기 도는 거 두 개 사고 그리고 푸른기랑 뭐 녹빛 살짝 도는 거 샀어요. 이게 색깔들이 사진 컷에서 되게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피팅 컷이 서양 분들이라 가지고 가늠이 안 돼서 막 후기도 봤는데 그래서 우선 그냥 다 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오라는 렌즈 먼저 뜯어볼게요. 상색 컷으로는 살짝 그레이랑 블루기가 도는 컬러가 나요. 그리고 렌즈 많이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약간 회색기 도는 렌즈를 눈에 끼면은 오히려 푸른기가 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약간 회색기 나는 렌즈를 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안에 두 가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안 뜯어지냐? 와, 이거 그거네. 되게 여기가 좀 한 번에 되게 쉽게 쫙 뜯어지잖아요, 비닐로. 근데 여기는 그 렌즈 케이스 알루미늄으로 동그란 거 이렇게 뜯을 때 찌찌직하고 약간 알루미늄 뜯는 그 느낌처럼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뜯어져. 좀 청결한 느낌이 드네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있네. 뭔가 색이 달라. 여기는 좀 내가 본 리오 컬러랑은 좀 다른데? 리오가 두 개가 있었네. 제가 산 거는 이파네마랑 그리고 파라티라는 두 가지 리오 컬러 계열의 제품을 샀네요. 상세 컷 보니까 똑같아요. 가운데가 살짝 녹빛이고 외곽이 파란빛이 돌아요. 한번 껴볼게요. 이거 발색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되게 진해요. 근데 살짝 렌즈가 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쁘다, 렌즈가. 짠. 이렇게 콜라 현상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눈이 여기 참 반대로 꼈나? 오른쪽은 편한데 왼쪽이 이렇게 불편하지?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었나 보네요. 아마 이거 자체도 살짝 두께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콜라 현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쪽을 조명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좀 밝을 때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어두울 때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운데가 살짝 녹빛이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되는 컬러가 오히려 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전부 다 파랑 이러면은 조금 이질감 들고 너무 코스프레 같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혼혈 렌즈스러운 느낌이 팍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만족스러워요. 되게 괜찮아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발음도 약간 새는데 좀 이해해주세요. 직경이나 산소 투과율은 다 똑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의 같은 시리즈 렌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별로일 줄 알았는데 방금 그게 되게 괜찮아서 지금 좀 기대 중이에요. 이거 렌즈 완전 하얀색이에요.
렌즈가 확실히 하얗니까 이게 좀 더 아이스 블루 같은 걸 느낌이 나요. 아까보다는 좀 더 퓨어하고 조금 더 늑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좀 더 하얘요. 그래서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뱀눈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직경들이 14.2인데 그렇게 막 커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설산의 마녀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그 아까 같이 약간 두꺼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막 불편하거나 이물감은 별로 없네요. 확실히 아까 뭐가 있었나 봐.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아까는 혼혈 렌즈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컬러 렌즈 같은 느낌이 더 들지 않나요? 이 렌즈도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선방했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것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인공눈물 갖고 온다고 까먹었어. 근데 인공눈물이 또 주머니에 있어. 진짜 제 인공눈물이 정말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저 인공눈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좋아한다기보다 이거 생존의 문제인데 밤샐 때도 되게 많이 넣거든요. 제 지인 중에 거만사 지인이 있는데 이거 많이 넣는 거 안 좋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파즈라는 친구를 한번 껴볼게요. 오 진짜 토파즈네요. 완전 색깔이 블루블루한 느낌이 나요. 사실 저는 렌즈 킬러라서 거울 안 보고도 렌즈를 너무 잘 껴요. 오늘의 TMI. 맞아. 한쪽 빼야지. 비교해야지. 자랑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넣었어. 이거 뭐야?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눈이 빠짝이라서. 아니 색은 되게 예뻐요. 근데 나 못 끼고 다닐 것 같아. 렌즈 봤을 땐 되게 예쁜데 끼니까 좀 파충류 같네요. 와 근데 색은 진짜 예쁘다. 예쁘지 않아요? 아 근데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양쪽 다 끼니까 밸런스가 좀 맞아서 그런지 되게 예뻐. 그리고 발색이 되게 또렷해요 생각보다. 이게 사진의 발색 컷이 서양 분들이고 또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좀 못 믿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예쁘다. 내 눈. 진짜 토파즈 같아요.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 아니 그리고 렌즈들이 다 생긴 건 이렇게 끄무리하게 생겨가지고 발색 완전 제로일 것 같은데 완전 진하고 너무 예쁘네요. 아이스 그레이 컬러를 껴볼게요. 이거 아까 그 흰색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오 아이스 그레이 컬러답게 완전 하얘요 얘도. 아까 걔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아까 그 리오 렌즈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요. 그래서 덜 마녀 같아요. 이게 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한국에서 이런 그레이 컬러 렌즈 사면 이런 발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이것도 참 아이스 그레이구나. 그래서 이런 발색이 나나 보다. 괜찮은데? 아니 나 오늘 괜찮은 것 같아. 렌즈가 좀 다 선방했어. 예전에 구입한 흰색 렌즈나 막 이런 거는 조금 별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았던 것 같진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네. 너무 오래돼서. 여튼 근데 오늘은 다 만족스러워요. 아 오늘 너무 많이 우네. 내가 동공색이 다른가 양쪽이? 왜 오른쪽이 더 밝아 보이지? 착각인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렌즈를 껴봤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시력 교정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색이 되게 뛰어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단점은 편한 렌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께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오래 끼고 있으면은 답답하고 건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분 내기 용으로 끼시거나 하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다른 렌즈 있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저렴했는데도 생각보다 얇아서 오래 껴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렌즈 자체도 그거 되게 좀 오래 꼈어요. 되게 불편하지 않았고 눈에 염증이나 뭔가 이슈가 있었던 적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렴한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그때보다 뭔가 저는 이 렌즈가 더 퀄리티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뭔가 패키지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 발색샷이랑 실제 내 눈이랑도 되게 똑같아가지고 신뢰도가 더 높은 샵인 것 같은 느낌? 그때 그 샵에서는 제품샷이랑 발색샷이 좀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사진에 속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진에 속았어. 그리고 패키지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뭔가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 렌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귀엽죠, 케이스가.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픽이 굉장히 구려요. 그렇다고 막 포장이 허술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이게 저는 더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까지 막 쿨러 현상도 없고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렌즈 유효기간은 1년이래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끼는 저는 근데 1년이라고 해도 뭔가 1년 동안 매일 끼면 좀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원데이 렌즈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적당히 몇 달 끼다가 좀 불편해지시면 버리고 새로 사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4가지 컬러 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괜찮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그 혼혈 렌즈 같은 느낌도 나고 한국에서 렌즈를 구입하면은 확실히 산소 투과율이나 착용감 같은 게 더 뛰어나고 좋은 게 많겠지만은 이런 진한 발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쉬웠는데 이거는 발색도 진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들었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오늘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다음에는 저 K-POP 아이돌 속눈썹 리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안녕 태별. 여러분들 잠깐만 대박 사건. 나 지금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면서 뭔가 이상한 거야. 멀리 바라봤는데 안 보여 뭔가 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쪽씩 윙크해서 봤거든요? 근데 내가 이 렌즈 아까 끼면서 내가 오른쪽이 좀 더 어둡나? 막 이랬잖아요, 동공이. 이쪽이 도수가 없어. 오, 세상에 마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지? 대박 어떻게 이래? 아 어쩐지 뭔가 색깔이 발색부터 다르더라. 아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중국산.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진짜 후기도 되게 다 괜찮았거든요? 제가 정말 재수없게 이런 게 걸린 것 같아요. 와 맙소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안녕.